오빠 정말 용됐다. 오, 얘들. 야, 니네 무슨 동엽이가 바본 줄 아니? 응. 걔는 한다 그러면은 하는 애야. 아유, 그렇지. 야, 그나저나 동엽이가 아이디까지 만들었다는데 축하 편지라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응. 그래, 그래. 왜? 안녕하세요, 신돌령님. 컴퓨터에 푹 빠져서 사는 당신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모습 기대할게요. 뷰티풀 우먼으로 신도령님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 야야, 편지다, 편지, 편지. 어, 뭐야, 뭐야, 편지다. 어? 어? 오호, 멋있는 인생 사는 모습 기대하시겠습니다. 뭐 기대하겠습니다. 어, 뷰티풀 우먼으로부터? 야, 뷰티풀 우먼 누구야? 어? 몰라, 뭐 누구긴 누구겠어. 진이시겠지. 야, 어떻게 아이디 만들자마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거든. 근데 진짜로 보냈네. 네, 아이디 만들기 무척 기다렸나 봐. 그치? 보내는 거 보니까. 참나. 근데 뷰티풀 우먼이 그 강사 아이디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글쎄, 뭐 맞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겠네. 잠깐만. 아이디를 알면 프로필로 확인해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뷰티풀 우먼. 뭐야? 자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뭐야? 공개하지 않는데? 아니야, 이런 귀여운 짓 할 사람은 지인 씨밖에 없어. 지인 씨가 나한테 매일 축하 메일 그거 띄운다고 약속했었거든. 정말로? 어?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봐, 아이디도 뷰티풀 우먼. 어? 지인 씨랑 딱이야. 가만 있어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답장 보냈어, 답장. 뷰티풀 우먼님께 축하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난 영원히 무식한 커밍으로 남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컴퓨터도 배우고 사랑도 배웠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치는구나 이거를. 나도 한 번에 치면 이렇게 컴퓨터도 치면서 피아노도 같이 배워봐. 아우. 당신 때문에 사랑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너무 멋지다. 그럼. 너무 낭만적이다. 어, 당연하지. 어, 내가 괜히 동엽이를 좋아한 줄 아니, 니네들은? 야, 동엽아. 너 희진이랑 또 싸웠다며.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형,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걔가 나보고 석두래잖아, 글쎄요. 아니,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석두가 뭐야, 석두가? 그렇다. 뭐? 석두? 희진이 오빠한테 석두라고 했단 말이야? 어, 진짜 기가 막혀, 정말. 어, 진짜. 야, 야. 왜 네가 화를 내? 정작 둘이 석두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 형. 어, 진짜 열받아 죽겠네. 왜? 아, 왜 남의 별명을 허름덕씨 딴 사람한테 붙이냐고. 어? 석두는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붙여준 내 별명이야, 내 별명. 아, 어, 진짜 열받아 죽겠네. 그래. 진짜 열받지. 어, 야, 동혁아, 네가 사과해라. 그래, 진짜 내가 잘못했다. 네 별명 허락 없이 막 써서 다음부터 안 그렇게 됐지? 잘못했으면 됐어. 다음부터 내 연락 받고 있어. 어휴, 우리 순정이 정말 참 착하네. 은정아, 근데 있잖아. 너 석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당연히 모르지. 근데 아무튼 좋은 안문이라 그랬어. 그걸 함부로 쓰지 말았어? 알았어. 그래. 좋은 안문. 자기 혼주 알아, 호. 미치겠어. 동혁 오빠, 너 여기서 뭐해? 나랑 나가자. 내가 그 저녁 사줄게. 아, 정신 차려. 난 지금 학원 가야 돼, 컴퓨터 학원. 야, 너 왜 이렇게 쌀쌀맞아? 어? 아유, 쌀쌀맞긴. 쟤 겉으로 저래도 속으로는 나 얼마나 챙기는데. 이진이 누가 불쌍해! 야, 오이진. 야, 너 동엽이 반수 좀 잘해라. 동엽이, 야, 컴퓨터 강사가 동엽이한테 아주 푹 빠진 것 같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그 여자가 얼마나 노골적인 줄 알아? 어젯밤에는 동엽이 형 컴퓨터에 편지까지 보냈어. 그리고 대빵 예쁘대.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쁘면 아이디가 뷰티풀 우먼이야. 동엽이 형 완전히 뭐? 푹 빠졌나 봐. 뭐? 어쩜 동엽이 오빠는 언니가 보낸 편지를 다